네, 국번인 삼층 석탑입니다. 용서 주차장입니다. 엄청 넓네요. 오래된 나무도 있고 버스도 있고요. 대형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대형사 사찰 탐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에 대한 내용이 쭉 있네요. 대한불교 조계종 대형사는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대형사길 4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는 길 앞에는 계곡이 있는데 와, 물이 엄청 좋습니다. 아, 고목이 곳곳에 이렇게 절벽합니다. 역시 천년 고찰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저는 대형사로 올라갑니다. 샌리치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사 한참 그래도 올라가야 되네요. 차량 진입이 안 되니까 걸어서 가야 될 듯 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계곡을 따라서 이어져 있는 나무들 정말 오래돼 보이고 계곡에 물이 굉장히 막습니다. 자, 오르다 보니까 여기 첫 번째 그 물이 나오는데 여기 동백꽃이 많네요. 동백속 동백숲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찻집인가 봐요. 최근에 건립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대형사 백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보니까 여기 또 부도가 있네요. 백함으로 들어서니까 이렇게 건물이 쭉 있습니다. 두 채가 보이고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안으로도 들어오니까 오래된 기아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형사 백함입니다. 여기 화장실이고 이 본관 건물인 것 같아. 개가 있네. 저 입구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식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이제 2층 구조로 되어 있네요. 저 뒤쪽은 찻집인 것 같고 커다란 돌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저 오른쪽에도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백함이라고 바로 앞에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대형사의 백함입니다. 아,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여기 출입문이 아마 대웅전 내부입니다. 여기 작은 종이 하나 있고요. 가운데에 자상 있습니다. 백함 오른쪽에 있는 건물인데 아마 스님이 거처하는 것 같습니다. 전 연등이 가려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뛰어넘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백함에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함을 지나서 조금 오니까 카페 유선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커피숍인가 봐요. 지나서 곧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오르니까 여기에 또 다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걸 지나면서 계곡의 물이 멋지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두련정이라고 최근에 만들었네요. 여기 산에 바위틈 사이에서 이렇게 나무와미 타브리하고 되어 있고 약수입니다. 약수. 여기 두륜산 대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참 왔네요. 아주 일주문이 이제 안 놓았고 저 앞에 있습니다. 대형사 일주문이 이제 두륜산 대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영산은 백제시대 창건된 유서 깊은 도량으로 해남 두륜산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옛날에는 두륜산을 대둔산 혹은 한듬산 등으로 불렸기 때문에 대둔산 또는 한듬절이라고도 한다. 대둔사 또는 한둔절. 대영사의 종합 안내들을 한번 보세요. 건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 46개나 있네요. 이제 대영사의 부도전이고 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도가 전부 오래되어 보입니다. 저 보세요. 뒤에도 보시고 저 오른쪽으로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오래된 부도들이 쭉 절벽에 있습니다. 부도 중에 가장 크고 으뜸인 것 같아요. 여기 어느 부분을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도전을 지나니까 이쪽으로 뚝 해서 다리가 하나 나오네요. 대흥사의 906수. 저기 뭔가 표석이 있는데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흥사 차 주차장에서 걸어서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걸어봤고요. 여기 또 뭔가가 있어요. 표석이 있는데 알 수는 없어요. 대흥사에 있는 작은 연못인 듯 합니다. 물의 색깔이 나뭇잎 때문에 그러나요? 특이하네요. 한국의 산사라고 되어 있네요. 대흥사의 모습인데 정말 멋집니다. 크고 우람하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륜산 대흥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왕문을 지나갑니다. 오른쪽에는 템플스테이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찻집이 있고요. 저 앞으로 또 멋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사찰 주변의 전경이고요. 저 뒤쪽으로 두륜산이 보입니다. 멋지네요. 저쪽에 연리지인가요? 여기 범정루가 있고요. 대웅전은 저쪽으로 갑니다. 범정루고요. 비천무늬는 있는데 대흥사라든지 그런 거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종 밑바닥에 특별한 거는 없고 나뭇가 돼 있어서 울리지는 않나 봅니다. 여기 이제 보호수가 있는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두 그루의 나무 뿌리가 아래에서 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연리건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 수령이 500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저 위에 어렴풋이 이제 낙엽이 잎이 피었네요. 하부에는 여기 일부 피었고 수령이 500년. 나무 둘레는 한 4.4m고 이 나무 높이는 20m. 대웅전이 저 뒤쪽인데요. 나무를 한번 보세요. 뒤에 나무가 겹겹이 쌓여 있고 정말 멋지네요. 저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가야만이 대웅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 다리가 하나 있고 이 다리를 건너가면 될 듯 합니다. 장나무인 것 같은데 오래되어 보이네요. 건너서 대웅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대웅전이 나옵니다. 대웅보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웅보전 왼쪽의 모습입니다. 천량수각인가요? 백운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웅전 옆쪽에는 맹부전이 있네요. 여기가 이제 맹부전.
불을 끄놓은 상태고요. 여기가 맹부전입니다. 여기 이제 대웅진. 이거 이제 산신각하고 윤장대 보수돼 있고요. 여기 옹진전이래요. 여기 저기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산신각 같이 있습니다. 옹진전하고 산신각. 대향각이네요. 그 옆으로도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뒤쪽에도 건물이 있고요. 바로 앞에 국보인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통일신라시대 때 전하는 말로는 자장율사가 석가열의 진신사리를 이곳에 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967년에 이 탑을 갖다가 해체를 하니까 거기에 12cm 높이의 열의 자상 항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북미르감 산층 석탑과 함께 통일신라 석탑 양식에 기증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단순하고 깔끔합니다. 근데 탑이 오래됐는데도 깨끗한 것 같아요. 네, 국보인 3층 석탑입니다. 옆면이 살짝 이 1층에서 기단 바로 위가 깨어진 듯 합니다.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석탑이고 국보입니다. 석탑 오른쪽에는 청운당인가요? 여기 하나가 있네요. 건물이 있는데 청운당입니다. 저 위로 이제 또 쭉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저 안쪽에 있는 대흥사의 3층 석탑 보물과 산신각, 옹진전, 여기 대웅보전까지 쭉 보고 맹부전 저쪽에 있고 이제 이쪽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이쪽에 해가지고 이쪽에 통일신라 때는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축대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가오르가 있고 저 뒤쪽으로 천불동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휘어서 바닥에 거의 닿네요. 그리고 천불전이 뒤쪽에 있습니다. 왼쪽에는 뭐 봉향각인가요? 천불전. 오래된 건물인 것 같은데요. 천불전은 경주 불석산의 옥돌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불전은 미래, 과거, 현재가 공생하는 곳입니다. 이 옥돌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가 천불전입니다. 이 가오르와 봉향각, 용화당, 천불전 이렇게 있고 일로 향실, 정진당, 새심당, 정목당 이렇게 쭉 있네요. 자, 여기 누각이 쭉 있는데 관람객 출입은 금지, 안으로 못 들어가나 봅니다. 누각이 많이 있어요. 저 앞쪽으로
여기 그리고 응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응신전이고 오른쪽으로 쭉 도니까 또 멋진 건물들이 있고요. 아, 저쪽이 이제 두륜산 정상 부위가 보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근데 저기 또 탑이 하나 있네요. 가볼게요. 오래되어 보이는데 저기 또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탑이 녹물이 많이 있는 건가요? 새 성분이 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안내문은 없어요. 정교하게 되어 있고요. 스님들만 계시는 것 같고요.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저 뒤에 큰 건물이 또 있습니다. 저 사찰이 이쪽은 한참 올라왔어요. 대웅보전에서 거대한 건물이 있고요. 지은 지 많이 오래되어 보지는 않습니다. 현대사 관련된 게 있나요? 여기 쭉 올라오면 이렇게 곳곳에 관람객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호국불교다 보니까 그런지 여러 개의 건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옛날에 임진왜라든지 예제문이라든지 여기가 표충사네요. 저기가 조사전이고 여기가 표충사라고 되어 있어요. 저쪽에는 표충사비 같아요. 이 표충사라고 찍힌 거는 정조대왕이 적었다고 그러네. 여기에 보면은 어서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금이 있었다는 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충사는 1768년에 건립되었다. 정조대왕이 직접 쓴 글 표충사 패내기 하사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충 비각에는 서유린이 1791년 조선 정조 15년에 지은 서산대사 표충사기 적비명과 연담유의 스님이 1792년 조선 정조 16년에 지은 근사사적비명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표충비각입니다. 표충비각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수산대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여기 이제 표충사 아마 호국불교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표충사를 뒤로 하고 쭉 사찰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령각인데 초이선사가 역대 조사의 진영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만들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초이선사인가 봐요. 성보 박물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초이선사비 또 있고 저쪽에 표충사 등 호국 건물도 있었고요. 저 뒤쪽으로 두륜산 정상 저쪽에 이제 건너편에 대웅보전 해서 건물들이 빼곡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 대웅사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사 저쪽에서 이제 입구로 해서 쭉 들어오면 이렇게 쭉 해서 건너편에 대웅전을 비롯해서 3층 석답이 있고요. 저 뒤쪽으로는 호국불교 관련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륜산 정상이 보이고요. 이쪽에는 포충사와 성보 박물관이 쭉 있습니다. 여기는 저 응신전 아까 봤죠?
여기 이제 옹신전입니다. 한번씩 이제 아까 들어온 입구에 하나 있었고, 여기에는 예, 연못에 연꽃도 있고, 나무도 멋지네. 소나무가. 저 참새 봐요. 참새인지 뭔지. 이렇게 쪼개서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천년고찰의 아, 멋진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곳이 해남 천년고찰 대형사의 모습입니다. 저 뒤쪽으로 두륜산의 정상도 보입니다. 정말 천년고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